선풍기에. 선풍기에 앉아가지고. 예. 빨리 이렇게. 옷그 너무 일하지 말고 좀 허지시다, 우리. 예, 예. 편히 합시다. 뭐할것 같고, 어떻게 뭐 있노? 예. 약간이라서 약간 돌려버리자. 아, 5천 원이면 제일 약간이라서. 그래, 아껴 비는 뭐야, 비었습니까? 예, 와, 오늘 뭐, 난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다행이다. 예. 다른 일 없을지 모르겠네. 네. 고맙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가까이 있으면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예. 바쁘냐, 그렇겠나. 나는 이 기분이 매함 없다, 이 와이드나, 이거. 알겠지? 이 몸뚱이 이거 끄시고 되니까 거북해요. 그 전에 나는 기운이 꽤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정을 주고 100건을 6, 7번 네. 땡겼다. 네. 이랬는데 이거를 들고 되니까 거북해요. 이거 왜 되나, 너? 그래서 뭐 아직 그래도 정신 맑으시고 뭐 말씀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기운이 어떻게 참 날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서울에는 그 수대가 많이 있었는데 큰 피해는 다 안 당하십니까? 뭐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아, 뭐 다행이다. 그래, 시간은 잘인데 여러분이 왔었는데 오늘 우리가 토론 요약기 하는데 차선을 좋아해야 난 좋겠나, 이게. 그럼 무엇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저도, 선생님을 뵈서는 뭘 좀 물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선생님을 뵈면요. 예. 좀 뭘 여쭤볼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귀가 꽤 이모집합니다. 아니 말씀 두시고 저희 누구든지가 좀 크게 해주 있어. 예. 예. 이제 저희들이라면 그래도 지금 뭐 서양 이야기 많고 예. 아무래도 좀 그 한 이야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예. 그 서양 이야기 그 하는 게 학교에도요 대학에도 예. 서양 이야기 쪽으로 하자는 그런 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원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한양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힘이 들어요. 우리 이제 네. 원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면 다른 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도 아실 거 아시겠죠 아마 뭐 뭐 임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다른 전부 실험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험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실험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전통의학을 우리가 한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뭘 잊지 말고 뭘 명심하고 좀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 선생님 좀 해주시면은 저건 그 모두가 우리 한의사들은 알고 싶고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야, 그게 우리가 한의학의 원리인데 그 왜 한번 해결이 잘 나겠나 그러면 한의학의 원리부터 탐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자. 조조가 소문조가 사학을 소문사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 대 선생님도 소문에 많이 집중을 하기는 가실 때 그래서 네네. 네. 소문 대우라고 하는 거는 현재 행우시 하는 책이 아니십니까? 네. 거기에다가 석국이라 하는 저는 이제 석국 사진입니다. 아, 예. 저는 이 소문에 추려가지고 만든 것을 말소 대열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소문이라 하는 이거부터 우리 태론해봅시다. 소라 하는 거니까. 이게 뭐한 거야? 소를 묻는 대열 이런 게거든요. 소라 하는 거 이거부터 우리 해봅시다. 소라카는 이게 요구에
통태라 붙지만 가장 소라 이 말이 같아. 네. 가장 소라카는 이게 태극기를 가르마 꼭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극기라, 가장 소라. 소라카는 거는 이 소자가 우주 공간의 유행 공기가 활동할 곧 현상을 소라 이카는 것 같아요. 극기라 하는 것도 이래 있기는 있는데 활동을 안 시작거든. 그렇죠. 이제 태소태극 유불선의 구른 욕하면 조금 다릅니다. 구른 이거 태극이라 태소라 하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이 두 집은 태소라 태극이라 하는 말은 둘인데 내용은 하나이거든요. 이제 태극이라 하는 건 이제 음양이 합해가지고 활동하기 전에 이거는 물체라 가지고 말하니 하지만 무형체로 말하면 이거 태극이거든. 그러니까 태극이 음양합한 물건이 활동하기 전에 태극이라 태소라 그래. 그러니까 태극 태소가 물체는 아니나 하되 이런 더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뭔가 아니라 음양. 그게 이제 음양에는 또 무엇이 무엇이 들었는가 아니라 오상육기가 들어서 오상육기. 오상이라 하는 제천의 성상. 계기의 성향이라겠죠. 그러나 이거 물체는 아니거든요. 물체는 아니면서 오운육기가 들어가 있지. 합해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는 오장육구 피어일꾼물이 합해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는 또 정기신이 합해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라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태소라 삼무도 여기에도 오운육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동정을 안 하죠. 그냥 동정을 하는 것이 태극이 생양이라 이렇거든요. 그렇죠. 예. 태극이 생양이라 하는 게 동정입니다. 동정. 한의학으로 보면 동정이다. 이제 이게 이제 새로 이제 동정을 하거든. 그게 이제 태극이 생양이라. 양이상 사생이라 하는 건 저거는 주역에는 태양, 소음 일어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상이라 하는 게 뭔가 사시입니다. 사시. 추나추동 사시. 추나추동 사시에 토를 하려면 오상이 됩니다. 오상. 그죠? 오상. 이게 이제 활동하는 데는 무엇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오상, 오운. 참, 오운이 내는 오상인데 오상. 육기가 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양이라 오상이라 육기라 갈 그때까지는 무형체입니다. 그 무형체가 자꾸 휘대라라고 소문에 말하면 장덕부지지 덕을 강직해서 건체들라냐고 자꾸 활동하죠. 활동함으로 해서 의식과 물체가 생깁니다. 물체 생기는 그런 건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실제 소문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 있어가 아니라요. 있어가 아닌데 이제 여기로 보면 음양 동조 동조에다가 오운 육기가 여 활동이 되거든요. 이래 하는 것을 우리 여기에 따라가 가지고 우리 사람도 그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지? 우리도 말해도 오장 육부 그래 모두 합했거든요. 실은 여기에 근본이 돼가지고 우리가 온 육기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여기에 그래 합했습니다. 합했다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성사를 시켰지. 그것이 우리 소문화 한의학이 여기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동식물이라 하는 이 동식물이 하나 뭐 할 것도 없이 오운육기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 그 경우로서 살아났거든. 그렇죠. 태극, 원양, 오운육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동식물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그 경우로서 우리가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동식물이 이렇게 많을 만한 꽃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니라
맹자 말에 들어보면 물기부자는 물기전자 한 말 있죠. 물건이 꼭 같더라냐. 우리가 이렇게 살을 만큼은 꼭 같더라냐 합니다. 물기부자는 물건이 꼭 같더라냐는 물기전이라, 물어전이라, 전이라 하는 솔리는 겁니다. 솔리는 거. 정자는 솔리는 정자입니다. 물기부자는 물기전이라 물건이 꼭 같더라냐는 거는 물건이 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니라 아까 원양으로부터도 우울미트가 활동을 자꾸 하거든. 자꾸 하는데 이제 물체가 생기는데 목화토금수가 생기거든. 목화토금수가 생기는데 목화토금수 생기도 꽃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꽃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합할 때에 목에 이거 목될 것이 많이 설리가지고 목이 댕기고 화가 많이 설리가 목이 댕기고 이거 오행 고래 설리가지고 오행 목화토금수가 됐거든. 그래 됐는데도 똑같지 않아하다. 그는 뭐하는 거 아니라 활동하기 때문에 가리나 유형체라 갈 것부터 이게 이제 만날 여자라 할 때는 그렇지만 무형이라 가면 이것도 이거는 형체 없이 활동함으로 해서 활동을 하되 오형을 나기는 하는데 이 가운데 또 같을 아니 합니다. 이제 목이라 켜도 여러 목이 있건만 꽃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묘리입니다. 만일에 뭐지 똑같고 금이 똑같다 할 것 때문에 묘리 아니다. 그러면 학문하고 말인데 똑같이 안 하면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언제든지 끝이 없이 활동을 하거든요. 야, 그게 얼마나 오해이면 이 우주 공간에 유형체가 하나도 얼마나 오해가 아닌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요새 말로 동식물이 생명력은 하나이다 이러면 딱하죠. 네. 생명력은 하나입니다. 생명력은 하나이나 하되 물체는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생명력은 하나인데 이게 몸으로 합할 때에 조금 달라집니다. 생명력은 하나이지만 오행이 생길 때 각각 한 기운은 원참 기운은 하나인데 여기 모일 때 여기 차지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만은 다 똑같은 기운입니다. 똑같은 기운이나 하죠. 아는 건 뭐든 해라. 원기는 가령 요새 말하면 공전력이라 자전력이라 하겠지만 하나 이거는 공전이랑 같습니다. 요거 오행에 모일 때 물기부자 물기정으로 합할 때요 자리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다 이렇건만 원래 생명력은 어느 그 본체력은 똑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동시에 막 힘도 좀 달라집니다. 요거 자동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지심도 좀 다르고 원 여기로 말하면 유산으로 말해서는 저희입니다. 유산으로 아 천명성 물질성 천명성은 똑같고 물질성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질성 여기 다림으로 해서 우리가 뭐 다 다니거든요. 그냥 이거를 이제 토대를 삼아가지고 우리 한의학이 될 때는 뭐가 아니라 와 관영사색이라는 건 아니십니까? 네, 관영사색이라는 건 내가 중요한 것들이에요. 관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거든요. 본인인데 관이라는 이 관이라 이 보전자만 조금 의미가 달라요. 보전자 요거는 꼭 물체만 보는 것인데 보전자입니다. 관이라 하는 것보다는 물체를 보는 동시에 이 의미도 보는 거야. 이제 이 물체를 보는 동시에 그 안에는 정신도 관한다 이 말이 이렇지.
참 한심. 죽인다 그만. 계속 어떤 게 아니고. 거기 관자입니다. 볼견자는 직목소진이 물체만 보는 기고, 관자는 이 물체만 보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흥미를 보는 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가 경주에 관광을 간다, 이렇게 할 때, 그 보건소 그 안 가면 고물 보존소. 이 물체도 보는 동시에 그때 현상을 생각, 비든 안 한 가운데 이렇게 뭐 이제 상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다. 관, 그것도 겁니다. 내가 볼 때야, 얼굴도 볼 뿐 아니라, 아, 저럴 때는 어떻지? 이렇게 상상이 나오거든. 관. 그냥 관형 살 때는 형은 육체거든. 차를 이제 색도 보거든. 또 소리도 들어보거든. 볼 때. 가령 우리가 관영차례를 하는 그 멍을, 가령 선생을 이래 볼 때에, 아하, 이 우리가 관영차례를 이거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관영차례는 오색도 그 들어가 있거든. 오색, 오음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이 형 선생을 또 볼 때에, 사체리가 저래, 하거든요. 또, 육체가, 후등하더라, 중후하더라 하거든. 그러면 금을 갖췄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금국이라 하거든. 흔히 요새와 상보는 사람들 몰랐지만, 금국목천이, 목국금천이 하는 그런 시기요. 그 사람들이 쉽게 아니라 우리 한강이랑도 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봐야 되거든,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희고, 좋다 하고, 저럴 때 또 성격이 좀 경쾌하는 것 같거든. 네, 그러면 경쾌하는 것은 상하이 계십니다. 네. 오성으로 말하면. 네. 그랬다 보면, 아, 저분은 금국이겠다. 또, 요래 쫄직하고, 이래 좀 경쾌하는 그런 성질이 가 있거든. 네. 이시면 이제 목극 쾌락하겠다. 금목이 많겠다 하겠다. 금과 멀리. 이게 관영찰성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말이 또 소리가 경쾌하거든. 궁상각치우한이고, 예. 궁은 우리는 소리입니다. 상은 경쾌한 소리. 매우 연한다고 장랑장랑장랑. 상각은 나무나무 때리는 게입니다, 이거. 다른 울리는 소리 없는 이게 궁입니다. 궁상각. 각은 이제 나무나무 때립니다. 감 치우 치는 물에 불려면 물에 붙어 쉬하기도 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상이 되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치, 각 치우 우는 어떤 경우에는 물 소리는 간단히 없습니다. 우 하는 이미지. 그래 이제 붕상 각 치우 이거를 가지고 음성을 또 들어보거든. 어떤 사람 놀랐지만 말이 간당간당 이러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 말이 길게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본체 그걸 연구하거든. 그러면 가령 우리 할 말로 저 사람 선생님 말로 금이 많고 목이 채다. 금국목채다. 이래 보면은 금이 유효하고 목이 유효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목목치에 다른 거는 다 하나씩인데 금목이 둘이다 이런 의미 될 거거든요. 예, 분량이 많다는 옳지. 예. 그러면 우리가 오행이 다 하나 타고 나도 똑같을 끼다. 예. 똑같을 끼인데 성령도 똑같을 끼지만 이게 이레타모를 해서 성정도 다르고 지구도 다르게 되거든. 그러면 그 체계에도 그렇게 될 때 이거는 유리하고 이거는 좀 약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 또 그런 한 번도 이래할 수가 되거든. 그래야 보면 이게 또 약하고 이름으로 해서 다 각각 달라가 있어요. 그게 관념찰성입니다. 이거 우리가 빼놓을 수 없거든.
그런 모든 사람을 특대할 때 저분은 안양살색으로 그래가지고 아하 어떻게 했구나 그래 말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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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거든. 그냥 반란을 하면 문 사진이 반양살색하고 문 그러니까 내본 사진인데 그게 반이라 하는 게 그기고 문이라 하는 건 말입니다. 듣는 게입니다. 오음으로 그래 호흡을 하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이거든. 문을 문자 무시입니다. 변이 어때 어때 어떠냐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목으로 무시해놨으면 이거는 유효할 기다. 여기는 좀 결점이 있을 기다.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거든. 그래 물어보거든. 물어보면 호흡 꼭 내가 생각하는 때 같은 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해보면 그래 했는데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와그르노 가는 그것도 묻거든. 물음을 해서 참작을 해. 아 그래 놓으니 이런 길이구나. 그래 놓으니 망, 문, 문 어시어 지나고 이 지는 어디에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 틀린 것도 있고 내 생각하는 거고 꼭 맞는 것이 내가 여기까지 결정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망문문들 이 사진이요. 그런데 또 아까 이제 거기처럼 우리 동양학설에 대해서 합시다. 이야기 삼초라 하는 거 아니니 삼초? 삼초 상화 상화라 하는 양간양간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보니 상화에도 보면 요게 신이 두 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화 상화라 하는 말이 아니십니까? 이걸 전부 다 두 놈을 다 상화라고 하고 수가 나올 때 없거든. 그래서 양쪽을 갈라서 하나는 수고 하나는 화래 이랬거든. 정말 그랬지. 그러다가 한참 이러다 그렇지 않다. 요거 요래 다 이거 신인데 요 가본데 연락한 거 그걸 뭐냐 강중량이거든. 요래 요래 요것이 상하지 이게 상하가 이거는 다 수다 이래 밀었거든. 또 한참 그래 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밀었던 거를 저기 이제 석국 전향관이 뭐라 그러는가 아니라 아니다 요거 요기 상하고 요기 수다 요기 상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저 전향관은 뭐라 신화를 상하라 신을 가로대 상하라 하는 거는 뭔가 신이 상하가 요래 이리 요기 명칭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상하라 하는 거는 뭐라 또 우주 공간에 태양이 지구를 쪼으면 지구에서 화성 마무리 잘 되거든. 여기에 직접으로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태양의 기운이 여기에 받쳐가지고 화성 마무리 잘 되는 것처럼 신을 상하라 신이 화를 도와준다 이래 얘기했거든. 또 신이 상화를 도와주는 불뿐 아니라 자기 혼자만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또 남을 도와줘야 되거든. 그 학생이 그러면 화생 토 이렇게 토만 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토생 금 금생 수생 하나 서로 안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화라 하는 건 이런 물체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서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의 도움을 도울 상태라. 화를 도와주면 화는 토를 도와주고 토를 금은 도와주고 이게 이제 상화지 이런 물체가 아니다 소문이 그래야 되거든.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안 통하십니다. 이거를 썩고지 듣고 했다고 해서, 나이언님 선생님 가고 따라가가지고 전부가 있나요? 네. 그 양반이 그래 했는데, 우리 거쟁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거든. 단계나 뭐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는 다 했죠. 단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옳지. 대체적으로 상황은 뭐 동등하다. 그렇죠. 예, 만물에 다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러므로 해서 상화락하는 것이 어떤 경락이 있다든지 폐락하는 이런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전부가 서로 도와주는 거지. 이게 그 비행기 타고 하늘에 가보면요. 그렇죠. 그 저 하늘은
태양이 가까운데 춥고 그렇죠. 땅은 뜨겁지 않습니까? 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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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분화는 오히려 느끼지 않고 멀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왈상입니다. 그러면 그냥 상황을 그만 내놓고 삼초를 우리 말합시다. 우주 공간에도 이 소문을 보면 기생은 노요, 기기는 삼이라 이 말이죠. 기생은 노력하는 건 오행이 된단 말이에요. 오상 이렇게도 되고, 제천의 상상, 제지의 성형이 되고, 기기는 삼이라 하는 유명한 상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상주화를 우리가 이 삼초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말로 비유해가지고 삼초. 삼초는 영구하고, 중초를 연구하고 하초를 여덟이나 겠지요. 이게 이제 산화 여기를 따라가가지고 그만 적기구리 합시다. 이 소태라 하나 소태 소태 또 하나 있느냐 소태 이 물을 하나 두었다 하고 이 불을 뗀다 하더라. 아까 비행기 타니 비행기 저때는 차본데 이미지는 뜯더라고요. 이 불 뗀 거지. 여기 불을 떼고 저 태양열이 여기 해가 이 많이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소태 불태는지 그거가 정말요. 불태는 소태 물이 굴굴 끓거든. 그 이제 중천을 열고 끓여가지고는 알로 빠지거든. 근데 하천으로 왔냐면 상천은 염무, 중천은 여고, 하천은 여도. 이 상동하는 거라니까 우주 공간도 그렇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방을 해서 삼초, 염무, 중초, 염무, 하초, 염무, 대나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대부분 해보시고. 소태 물이 들고 떠올 때에, 소태 여기에 반드시 오행이 다 됐습니다. 물에 여기에 오행이 다 됐습니다. 물 이것도 수가 제일 많다만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니 그거에다가 밑에 불 이것도 오행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놈이 일하는 게 오행이 짐이 올라오거든. 짐 그런도 오행이 딴 거 아니거든. 우리가 이거 묶거든. 그러면 짐 올라오거든. 속에 짐 올라오거든. 그 상처에 묶거든. 상처에 연구할 때 그것도 재미가 있는 게 태인님이 공유를 흡수합니다. 그게? 예. 공유를 흡수하면은 이 언론은 짐이 밖에 공, 신선한 공기에 올라온다. 아까는 전인데, 폐가 찬 공기로 흡수한 거래요. 수진이라도 요새 뭐 산소를 갈 수 있거든요. 예. 산소가 됩니다. 산소를 물이랑 가지고, 예. 우리가 폐도 물이 우르르 하니, 비늘 물을 만들었지. 그러나 하여 수분이겠지요. 그 수분이 의하는 거라, 오장 육부, 피혈 육부는 거라, 한 군데 안 가는 데 없습니다. 합니다. 오장 육부 피혈 육부는 거를 한 군데 텀텀이 생기 출입하는 게 의뢰됩니다. 안 가는 데 없어요. 전부 다. 뭐 그런 거는 아까 그 오행 정수 그런 물 여기는 피혈 육군 걸 들리는 데 있고 오장 들리는 데 있고 육부 들리는 데 다 이거 있거든. 이 체내에 어디 안 돌 때에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들어가면 걸리는 게 입니다. 걸러. 전부 다 그립니다. 그리면서 전부 다 하면서 요게 들어가면 요게 요게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이걸 말하자면 모세관이다. 경낙이라 하는 그 마찬가지로 경으로 들어가서 낙으로 들어가거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럴 때 이거를 위기에 안 갈 수 없거든요. 이 위기가 지가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영위가 합합니다. 고음력. 위기 영위를 가니, 그 부분을 말해 하는 게지. 위기 활동할 때 영위가, 영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에 입으로 밥 먹어 위에 들어간다고 위지 혼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게 가만히 손잡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가 다 활동 다 해요. 위가 활동하는 동시에 피할 육군 거래 하나도 활동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처럼 여기 아까 들어가는데 전부 다 걸려요. 전부 다 걸리면서 결국 요게 들어가려면 요게 들어가려면 요게 들어가려면 부분이 나와요. 요게 또 오행 우체가 들어가 있거든. 금으로 들어가려면 목으로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 있거든. 본인이 들어가서 전부 다
피할 육군, 오장 육군을 되는 것 다 들어가거든. 들어가는데, 그냥, 거리는데, 땅으로는 배설로 되고, 제일 하는 건 소변을 방어하는 거지. 그거는 참 소용없는 거입니다. 그건 완전히 배설돼요. 그 이외의 거는 전부 다 걸립니다. 전부 다 걸려도 요 집에 요 집을 넣어줘야지. 다 들어가요. 또 이것도 동식물이 하나도 오행이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모두 합해가지고 요래 다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성 이것도 못 보소. 동식물이 하는 게 어디 오행 끼운 게 하나도 안 받은 게 없거든. 오육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 말하듯이 금국 목시의 성질이 어떠리라 하는 걸 했죠. 그것처럼 약성도 식물도 그래가 있습니다. 그래가 있기 때문에 요 식물은 무엇이 더 들어가 있다.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무슨 기운이 들어가 있다. 요거는 뭐 이런 오행 기운이 다 들었는데 이게 제일 많다. 이런 기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도 좀 해주시던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래 보소. 인상은 미감하니 일치요. 감은 귀에 들어가는 하나 아니겠나요? 인상은 미감하니 대보 원기하고, 원기는 생명력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보 원기하고, 지갈 생진하니, 그건 가는 장소가 또 아니겠네요. 갈도 생신, 지갈 생신하고, 이상미관이 대본가 이가서 생진하고 조영양이 조영이 조영양이하고 이상은 미관이 대본기하고 지갈 생진하고 조영양이라 했죠. 예. 영도 도와주고 위도 도와준다 이 말이겠다니요. 보다 이상이게 된 품이 어떤 거이라 이상이는 다른 식물과는 좀 다릅니다. 이는 인상 이래 있는데. 텍스라는 감이 텍스. 네. 텍스. 야, 중간에 또 이렇거든. 네. 또 이렇게. 알루미늄. 네. 이놈은 말이지. 다른 거는 알루미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랬는데, 인삼은 여기도 발이 있고, 여기도 발, 여기도 알루미늄. 이게 이제 조영양이 아니십니다. 영도 도고, 위도 도고입니다. 이거는 클 때에 땅을 캐보니 그러십니다. 다른 거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래 큽니다. 여기 이렇게 발이 이래 크고. 알루미늄 사하사방 다 커 이놈이야. 다른 놈은 사방으로 나가면 좀 적고 알루미늄 가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놈은 사하사방 다 그래. 이거 이러니까 조영량이라 안 가겠습니까? 여기가 사방이거든. 이제 이름으로 해서 이상한 위험하니 대고원지하고 시간생지하고 조영량이라고 그래야 이제 성인이 보이게 하면 젊으면 그렇다. 성인이 우리가 말하기를 신롱씨가 상백초 해가지고 약을 만들었다 하면 말이 들릴 것 같아요. 와 그런가 아니라 한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서인은 하늘, 말하는 하늘이고 하늘은 말하는 서인이란 말이십니다. 그러면 신롱씨는 완전한 서인이거든요. 완전한 성임으로 해서 하늘이거든, 그지? 그냥만이 이거 뜯어먹어보고, 저 뜯어먹어보고, 이거 뜯어먹어보고, 맛보가 제가 경했다고 했겠나요? 하늘이라 하는 건 아무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육안도 있고, 기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불안도 있죠. 그냥만은 불안 다 통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걸 딱 볼 때, 아하, 저거는 어때, 어디에 들어가겠구나. 이래 알았지. 뜯어먹으라고 알아듣잖아요. 아,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들은 천안이, 불안이 다 통해서. 이거 보면, 우리 볼 때 내외 전부 다 봅니다. 관할 때 모양도 보고 내용도 다 봅니다. 예전 선이 그렇거든. 예. 공자도 그렇고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하죠. 공자도 그랬거든. 공자 말씀들 잘 들어봐서 등동산이 소라하고 돈나라 동산에 올라가니 노나라가 좀 편히 보이거든. 등태산이 소라 태산에 올라가니 천나가 있다 좀 많이 다 알겠거든.
불가요 또 불가요 지금 문 열고 뭐 천하도 한다 겪거든. 이거 서인들은 그렇습니다. 보면 다 알아요. 참 천하니 다 통하네. 그래 약을 맞으는 게 이게 뜯어먹고 약맹이 아니거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약서인이라 하네. 이거 서양 사람들은 약 뭐 이카니 동양 약서인이라 합니다. 이 물체도 보고 성경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어떤 물체야 요놈은 어떤 성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건 어등적하고 어등간다. 또 우리가 가짜인 말한다면 말이지 사상은 이거 볼라지만 사상 산에 가야 볼라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 잔말 세근 쯤에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은 이거 하니 신복혈결이거든. 보관입회라 이건 보관입회. 보관은 뭔가 아니라 그님이 방향성이 많습니다. 방향성. 산에 가서 사상 있는 자리에 일하면 활합니다. 그냥 보관이라 하는 거는 그 기운이 목은 신단이지 성질이거든. 그렇죠? 네. 목은 성다른 그 성질을 방향을 샥 하는 그 기운이 그런 걸 잘 도와줘. 폐락하는 것도 뭔가라 본래 희고 폐는 수렴을 하거든. 수렴하는 기운이 그런 게 많아. 보관입하고 경지한이라 겸해 한이라 하면 방향성으로도 한이라. 그래 약성을 만드는 거 그때의 성인들이. 그러니 약성이나 동식물이 꼭 같거든. 그러므로 폐어 성질이 다른 물 조금 다르고 심어 성질이 다른 물이라서 식물에도 폐어 성질에 맞은 물과 심어 성질에 맞은 물이 있거든. 그래 이제 우리 동양은 인삼을 전부 다 서리 가서 삶아먹지 서양 삶을 요래요래 갈라가지고 폐에 가려면 폐를 끓이시고 간에 가려면 간에 갈라시고 이래 아니하거든. 우리는 전부 다 먹거든. 네. 와 다 먹는 거야. 우리 이 물체가 본래 오행이야. 함께 뿌려. 폐만 그린 게 아니라 오장육부가 다 그렇거든. 이놈을 다 먹으면 우리 오장육부 전부 다 가지. 다 가는데 고개 많이 보내는 고개 약에 따라가가지고 폐에 들어간다. 위에 들어간다. 꼬리에 들어가 있거든 우리 약은. 그러니 이게 약성 이게 하나 우리 일체 이게 전부 다 하나입니다. 성경도 같고 육체도 비슷하고 이게 우리 한방의학의 원리 아닙니까? 이런데 서양의학은 말이지 우리는 유물을 전부 다 보거든. 그게 네. 자 약으로 말하더라도 인삼 뿌리 성경을 취해서 유무 다 하지 우리 이것도 유물을 다 겸해가 있거든. 종신하고 이래가 있는데 우리 한방의학은 유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음양오행으로 도와줬는데 서양의학은 유에는 등하는 것 같거든요. 참 무에는 등하는 예, 것 같거든요. 안 보인다고 그냥 없다고 자꾸 그래. 서양의학은 무에는 등하나고 유에는 취중하는 것 같아. 그러므로 폐장 요거 폐장 간장 요리하거든. 우리는 폐 소문에 이해가 모두 별로 폐장이라 장자 붙이는 남자가 없는데 있기는 있지만 별로 없으니까 이게 폐심비관심 있겠지. 이건 똥똑 떨어져 사는 게 아니거든. 다 합해가서 하기 때문에 폐라 이랬거든. 이렇게 똑똑 쇠한 거냐 뛰들라라 하거든. 우리 한남은 이렇습니다. 유물을 전부 다 관리 다 하죠. 쇠한이랑은 뭐에는 등을 하거든. 선생님 좀 드시고 하시죠. 예. 쉬시고. 그러기 때문에 서양의 어른 박사가 만물이 대유 인력이라 하는데 언제쯤 됐으면 누구? 뉴턴이니? 만물이 대유 인력이라 하는 그때 특별히 발명 이렇게 했거든. 예. 오늘 그 전에 다 있거든. 예. 오늘 오한 상승이 다 그 전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집에 문은 참 무시한 걸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제 영의 치료를 안 했거든. 치료를 안 했다 가지고도 몰라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때 비로소 만물이 개위 일일이라 개위. 우리 도양역은 수생물, 목생물, 모든 일일이. 예. 또 얼마의 일일이거든. 그냥 우리는 도양역은 이래 건강화 됐는데, 수양역은 그래 건강화 되지
너무 잘했단 말이야,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어명하고 유모에 전부 다 구비해가지고 하나도 결핍 없는데 왜 우리 도양령에 이래가 있고 서양령에 이래가 있습니까? 이게 답답지 않습니까? 죽을 때 육하는데 육하거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거지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지금 이제 뭐야. 우리는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다만 오늘 이 좋은 자료를 연구를 하려는 뒤떨어져 있거든. 저 사람들은 자꾸 연구를 하면 최첨단으로 올라가거든. 이래는 주는 이렇고 실상 자료가 우리 자료가 나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연구를 안 해요. 그래 놓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유엔은 절대 치중을 해도 최고까지 갔거든. 가요 봐도 불만이 있거든. 그래 여기 비교하면서 돌아오거든. 도양이야 아니 어쩌노.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좀 치료를 하노. 그래 돌아보면 요새 이 길에 돌아오거든. 요새는 그 사람이 신경을 쓰고 뭐 설명해놨거든. 정신에 관계가 많이 있다. 정신에 관계가 많이 있다. 근데 이 길에 돌아온 게 그 집에 예전 정신이 필요 없었거든. 물침만 보고 아 여기 요런 기다 그걸 떼붙이는데 짓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실제 노력해야 될 거거든. 저는 좀 노력하자. 확실히 이거 참 자련하죠. 절대 서양 이해하게 자라봐도 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모르는 게 자꾸 많으니까 잘 안 돼요. 그 뭐 저희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대학 다니고 그럴 때 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서양 것만 배웠잖아요. 그래. 예. 지금 우리 도양의학이가 도양의학 대학이지요. 예. 이제 그 우리 그 좀 토론한 거 해봅시다. 내가 막 그거 하는 거라 내 외손님이 대구대학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에 내가 대구 있을 때에 6학년의 책을 전부 다 지금 우선 좀 가더라. 네. 나도 한번 보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조사를 좀 분미해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하노? 해보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서양의학인지 한의학인지 잘 모를 겁니다. 뭐 언뜻 모르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거 음양호의 이거 이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없어야 우리가 도양량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하하, 참, 교수님, 오늘 말씀도 이제 뭐 그 말씀 계속 하시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음양호역을 모르고 한의학이 어떻게 되느냐. 음양호역을 그렇죠. 배우는 한의학이 아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하는 건 한의학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당신 좀 무슨 얘기 하느냐. 그런데 답답한 게 신의사 하는 그런 말 해도 보통 법론으로 와 당신들이 음양을 그리 무시하노. 봐라 당신들이 말이야 음양을 무시하면서 와 우주공간에 한류난류라 하는 소리 뭐 하노. 한류난류. 한류난류가 그 음양인데 그 뭐 음양 다리가 한류난류 다리나. 네, 다들 지다. 다들 지듭시다. 극하면, 참, 그게 한류난류가 얼마나 많이 오면, 그 옳다. 와, 얼마나 그리 무시하면 당신이 한류난류는 왁하노. 와, 구름이라 안개라 하는 건 와서를 하노. 그것도 이제 이거 뭐냐를 가지고 배우라 하니, 참, 그렇겠다. 선생님, 유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유하고 무. 조금 크게 합니다. 유무요. 유무 묻자, 없을 묻자. 유무. 그런데 네. 가장 제가 힘든 게요. 어디까지가 유고, 어디까지가 무인지. 그 말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말이요. 불교에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세라만 있죠. 예. 그런데 이걸 내가 설명한 일이 있어요. 연전에, 요새는 전에도 못 갔는데, 이런. 전에 갈 때에, 전에 가니까, 그때 중도를 물론 이길 뿐, 우리 1년도 한 대회에서 갔고,
그때 전에 가니까 학생들이 특과학을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 뭐라고 하면 1년 졸업하는 거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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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자기마다 갈 곳 찾는 길이야 갈 길이 있거든 박사 네. 뭐 공과라든지 문과라든지 뭐 이과라든지 뭐 네. 이렇게 갈 사람이 아홉이 그 뭐야 했어요 네. 그냥 우리가 가니 그래서 그 공부하고 있더만 그 애들도 상당히 알거든 그 애들도 이제 공적시적 색적시적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던 거냐니라 네.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 그 친구네들이 아홉이 선생님 색적시건 공적시적을 좀 말해 주이소 그래 이제 중을 가르치고 저 스님한테 말씀하고 아니 스님 하지 말고 선생님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절에 마당 가운데 백오도 나무가 하나랑 되는 나무가 꽃이 망장 피가지고 그래 있을 때 그네 모두 여러 명이 모두 이자 나고 둘러 앉았지 그래 봐라 자네들이 물으니 오도나무 저기 생명력 있나 없나 이렇게 하니까 오도나무 생명력 있습니다 틀림없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좀 놔두고 공색부터 먼저 말하자 공은 뭔가 아니라 생명력이 공이라 한다 그러면 색은 뭔가 아니라 그 절에 가면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좌우에 모두 있거든 저 무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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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무가 있거든 저기 하나하나가 색이다 밤나무라, 감나무라, 대나무라, 소나무라, 이게 색이다. 그러면 이, 이도, 벽오동이 이게 색이다. 그러면 공은 생명력이고, 색은 모두 여러 가지 나무, 이거를 이 색, 이 색, 이기다. 그러면, 봐라. 공적시제이다. 공은 생명력이고, 색은 나무만, 벽오동이 하나, 여기, 여기, 그것도 색이 있고, 이제 공이 합병하니까. 생명이 합병하니까 그러면 자네들 말이 여기 생명력이 있다 하니 생명력하고 나무하고 한번 갈라봐라 한번 갈라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들이 아주 둘이 합하기는 합한데 어디 합 어디 갈라든 못하겠네 그러면 공이 생기고 생기고 공이가 아 자 그랬습니다 이거 이래요 우리도 여기 생명력하고 이거하고 못 가립니다 둘은 끝인데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리면 죽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양이래 갈 때 이 둘을 음양 말은 둘이지만 절대 둘이 있다 합해야 되니 이 가려지면 죽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양이라 기혈이라 이 칼은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되니 둘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합해야 돼. 언제든 합해야 돼. 이래야 산불구인데 떨어져 이래보면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소음도 그런 도범이 불생이라 도장이 불생이라고 네. 이걸 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거든. 우리 자료가 한학 자료가 한학의 자료가 아니라 우주 생성의 자료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또 그게 이기고 이게 그게 둘이 아니거든. 이거를 떠나서 어디에 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합시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입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뭐야?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좀 설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가 여기 와가지고요. 나도 6개월 개업해봤습니다. 6개월. 6개월 개업하다면 찾았죠. 6개월 개업할 동안에 우리 한의사들 부산에도 많거든요. 그때도 양사들 라고 한의사들이 막 이래 투쟁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에 내가 여기 제일 이제 와가지고 6개월 하다가 치아풀이고 뭐 했는가 아니라 이거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 6개월 하는 동안에 어떤 친구가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이래 한방의학을 토론하니 이거 일인 게 아니라 그 좋은 원리를 그저 선생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여기 좀 광고를 합시다. 야청. 그가 부산에 제일 1등참 총명 있는 친구를 냅나 두고 계십니다. 부리는데 모두 한의사는 하나도 없고 약사라, 약사. 약사가 다섯이고, 그 2회살이 둘이고 일곱을 모아가지고 그에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하니, 한의사가 미식되고 와가지고, 선생님요, 왜?
보소, 지금 약사들이 우리를 지금 칼려가지고 지금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 뭐 그거 걸쳐가지고 몰락합니까? 이 추우다. 세상 이런 데를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도 한 회사로서, 우리 일해 하는데 우리 먹을 밥을 전부 다 뺏어 먹을 그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뭐 하려 이갑니까? 아니네요. 그래 내 말이 그때서 당신의 한이도 좋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제일 한의사 말고 신의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의대든지 이제 2년 신의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 병원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그 사람들 좀 친해가지고 이제 좀 쥐그리지만 이게 내 제일 소원이다. 그래 해야 우리 한의학이 좀 발전이 될 거 아니었나. 맨날 우리만 이래가지고 뭐 하겠나 이거. 그렇고 몇 분 하니 그 사람들도 말은 그 확실합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비로소 천문이 일곱이 됐습니다. 일곱이 돼가지고 오늘날 소문학교를 가는 이게 아니라 됐는데 실기 우리 여러분들이 좀 노리십시다. 자 그만하고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뭐 무슨 뭐 구절이 그절 안 물어봐주셔서 우리 토론합시다. 예. 네. 여기에 한 분 좀 자시고 좀 쉬어가지고 그 알겠습니다. 참 우리 한의학이지 한의학이라 칸이 한의학이지 결국 소익입니다. 소익 의망오행이거든요. 우주 생성하는 게 있어요. 이게 딴 것입니까? 이게 이기거든. 식물이 그거 아닌 게 하나도 있습니까? 이게 이기거든. 그런데 3700이라 하는 게 아니십니까? 3700. 네. 여러분 3700이라고 닭하죠. 그런데 이전에 그려보니 3원이라 하는 게 있대요. 그게 우리가 3원이라 뭐 700이라 이래만 했는데 3원이 없대. 3원이라 하는 건 견문각이 3원이다. 견, 시청, 각. 이게 3원이다. 그런데 식물은 시간밖에 없어. 시혼밖에 없어. 식물도 다 번덕해요. 식물은 시밖에 없고, 동물은, 개 말 되는 건 동물은, 이거는 시청밖에 없어요. 보고 듣는 밖에 없어. 그 중에 사람은 각각 있다 같아요. 그거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물적으로 보면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들을 때, 볼 때, 아따, 그냥 들을 때, 아따 하지, 무엇이 어떻게 했노? 이거는 없는 것이야. 확실히. 남아있진 않은데. 금방 없어지는 거죠. 야, 금세 공만 하지, 각은 없는 것이야. 야, 실험해봤습니다. 약하죠. 그렇지. 네. 시청은 굉장히 밝고, 각이 없어. 자, 어떻게 되겠노? 하는 이런 염려증은 없거든. 여기는 굉장히 밝다. 이거는 없어. 동물은 이거는 있대. 시청각은 혼은 있는데, 각은 없어. 이제 그 중에 이 사람은 각각이 합해가지고. 또 이제 이 우리는 이랬는데, 이후에 더 올라가면 진인 같은 양반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뭐냐, 통찰하는 게 있어. 이것도 전혀 없어. 아, 이건 전부 다 알아보. 아까 우리 말하듯이 보면 또 안 보이듯이. 참, 하늘은 그렇거든. 진인도 그렇지. 진인이, 말이 진인이고 하늘이 있지, 넷이 하나이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 올라갈 때, 그때 대학교 한의학교가 박호봉 씨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그때 4년제. 그때 내가 올라갈 때에 이 소문이 을장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때 장남기라 하는 선생님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세월에. 장남기. 그런 이제 그때 그 70년이 벌써 가지고 모였습니다. 예? 전 모였어요.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직후 한일산 처음 50년 전에 진짜 하시네요. 30. 그때 갈 때 그네들은 70노인이다 주역은 다 이해합니다. 아, 예. 그래 주역을 다 이해하는데 이걸 짊어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상통중 원하라카니 뭘 알아듣대요. 청상통중 원하가 뭐고 이러면 장남기가 제일 분명하다 합니다. 청상통중 원하가 그 선생님 화제를 내는데 내가 선생님 화제를 내가 보니 청상통중이 안 돼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때 올라가니 그거는 70노인이고 나는 40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뭐 또 시골 사람은 주택 관리합니다. 장씨 그러면 참 토박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것들면 나도 저렇게 뭐 이카니까 저거 뭐 저 시골적인 뭐 한의사 하러 왔노 이런 것부터 아니라 뭐 영 이런 일이라도 보더만. 그때 그 한의사 시험 출제위원 하셨다면서요? 어? 시험 출제위원. 아 출제위원이요 그거는. 청상통중 하나가요? 온하. 온하. 아, 청상통중 온하. 아, 알겠습니다. 청상통중 온하. 방제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끌어가기에 우리를 너무 멸시당한 것 같아. 그래서 멸시당하다 싫어서 선생님을 화제 그 보니 청상통중 온하가 안 되실 때가 그러니까 청상통중 온하 먹고 도성 주어도 날거든. 일육수. 이칠화지. 네. 이육수지야. 50토지야. 네. 그게 청상통중하지. 전학만 새로 낸 게 아닙니다. 이칠화거든. 그러니, 이남 간부 아니가 어제. 이 50도 이게 아니잖아. 네. 그러게 이제 이남인이 청상할 때도 더 있나? 또 통중인이 습격해진 통중할 때도 더 있나? 일육순이 더 봐야 될 거 아니었나? 네. 그래 청상통중원하고 먹고 가더만 그래 내 말이 이건 처음 이건 안 가져왔어요. 그래 청상통중원하고 뭔가를 일육수 50도 이칠로 아니 청상통중원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화제가 안 그러십니다. 청상통중원하고 그 누가 캤노 내 말이 소국선생님 대단하다. 우리는 알기를 그저 이남 감옥을 해서 중간에 토해드렸다 이러면 알지 청상통중원하는 인천 평생 천둔 소리다 이론이 그럴 것 같다. 확실한 이론이다. 청상통중원하는 말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때는 뭐 말도 영탕탕 나 그때 말 좀 어울렸지. 청상통중 원하면 청상통중 원하면 삼판록 사구금은 영인 아닙니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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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청상통중 원하면 삼판록 사구금 아닌가? 그건 이 50도 이거 아닌가? 이게 영이거든. 맞죠? 맞죠? 그래는 탐구하되 확실하다. 우리는 그것만 알았지 이래는 해석을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소문에 이세가 되었구나. 그러면 내일은 내 소문 가져오려다 가져오게 가져오게 그때 어시는 가져오게 가대 뭐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첫날 가가지고 대구는 분식이라 가는 게 없었습니다. 분식. 네, 네. 그때가 이제 분식 세울 때. 네. 국수. 어, 그래 물건 돌지. 그때 그거는 돈은 잘 못 버시. 와 돈은 잘 못 버는 게 아니라 만일에 자기 아버지가 부모가 편찬에 와가지고 안심을 일하든지 일하든지 하면 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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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냥 못 된다 못된 올라가 와가지고 뭐 이거 내는 안돼 그러니까 안된 국가고 만일에 어른을 편찬에 와가지고 참 지공직대라면 그래 이래가지고 어른을 소수 둘러 와가지고 이거 하면 안돼 안돼 내가 그럼 뭐 그냥 먼저 이런 거고 알기는 제일 낫다고 친구를 하대 서울대 그때 가 그때 내가 한 달 놀았다 서울대 한 달 있으면서 서희가 동행해가지고 한 달 쫓아 댕겼어. 와 한 달 쫓아 댕기나 시험 치고 난 뒤에 발표하는 게 한 달 쯤이 됐는데
돈을 여기 좀 가져왔으니 성을 치는 거 하나요? 아는 친구가 있어. 네 밥 해라. 오늘 이제 사면 해줄구만. 그래, 한 달 동안은 성을 돌아다니니. 그냥 그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 이걸 또 버리니 참 확실하다. 삼팔명 사공을 염이라 하는 말, 청상동주 원하라 하는 그거를 가맣게 몰랐다. 우리는 그저 삼팔명 사공은 이십만 뭐 50등 16층 이것만 알았지. 그러기 때문에 소문에 이사가 나왔다. 그러니 소문이 내시야 황제 허는시의 소정인데 복희씨 신용 그 먹고 주역과 똑같다. 그래 이제 첫날 가서 붙이고 너무 듣고.